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인가요? 오늘은 제가 바리깡을 새로 샀습니다. 집에서 원래, 머리를 미는 자. 네, 원래 이거 샤오미인가? 이걸로 밀고 있었는데 잘 안 밀려요 이게. 한번 이렇게 밀고 지나가도 이게 계속 남아 있어서 새로 샀어요. 어쨌든 요거는 그때 15,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아 되게 쌌네. 쌌지. 얘는 이렇게 기름이랑 뭐 솔 같은 거 하나 더 있었던 거 청소소인데 그리고 얘는 USB-C 타입 충전이었고 이게 되게 편했단 말이에요. 얘는 이게 미디수 미디수 조절하는 게 이렇게 다 뺄 수도 있고 이거 하나로 그냥 이게 이렇게 되게 편했었어. 다 되는 어쨌든 되게 편했는데 안 밀려 잘. 여러 번 계속 같은 데를 밀고 그치. 밀고 이렇게 계속 돼.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짜증나서 네. 인터넷에서 제가 대충 검색해서 하나 샀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사은품이고요. 아하. 사은품 이렇게 주셨고. 아하. 이거 미용실에서 머리 네. 하고 나면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스펀지고요. PC랑 요거는 15mm짜리 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날. 얘는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75,000원이에요. 아, 65,000원. 65,000원. 선생님 저한테 별로 차이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저 별로 차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 진짜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그런데 디자인은 좀 디자인은 좀 그래. 그치? 되게 좀 무섭다. 좀 얘보다 더 싸 보여요 약간. 아 아니 난 그렇진 않은데? 원래 아니 크롬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빠 이렇게 번떡번떡거리는 금속 재질을 안 좋아하지. 크롬을 되게 안 좋아해서 어쨌든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오히려 얘는 좀 장난감 같은데 얘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본격적인 느낌? 어쨌든 얘 무게도 얘가 훨씬 무거워요 지금. 아주 엄청 묵직합니다. 쪽 모터 쪽이 얘 진짜 장난감 같다. 그리고 얘는 충전기가 전용 충전기 써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생긴 거 특이하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특이하냐면 그냥 꽂아놓고 안 빠지게 꽂아놓고도 쓸 수 있게 약간. 아 그리고 얘는 난 이게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날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미디수마다 있습니다. 3, 6, 9, 12 네 개가 있고 저는 아마 보통 6mm를 저 쓰게 되겠죠. 네. 6mm를 아마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건가? 어떻게 빼? 빼면 어떻게 빼? 이렇게 빼? 아예 푸시 푸시 아하 이게 특이한 게 이게 날이 없을 때도 0.8mm에서 2mm까지 조절이 돼요. 돌리네요. 어... 날이 올라가는 거 보이지? 어. 이렇게 되면 2mm. 2mm에다가 6mm 끼우면 8mm가 되는 거죠. 아... 우와. 하는 원리입니다. 어쨌든 최소 0.8mm까지. 그렇게 해놓고 요거 이렇게 딱 끼우는 거고 이게 안 밀려야 되거든. 아까 옛날에 군대에서 이모니까 빠져보면 얘가 툭 빠져. 아 그러면 6mm로 밀리다 갑자기 2mm 이렇게 되는 거야? 빡빡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거는 강약 조절이 없나 보네. 요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없네. 그런가 본데요? 얘는 강약이 있었어? 굳이 두 개 들어오잖아 이게 어쨌든. 근데 바리깡에 강약 조절이 왜 필요해? 그치 뭐 좀 강하게 밀면 돼. 어 미리수만 중요하지. 그래서 얘도 강화도 넣고 그냥 썼어.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안 밀어볼 건데 얘 충전해야 반반 밀어보지. 오빠가 지금 머리가 좀 자라서 한 1cm가 좀 넘어요. 그래서 반은 이걸로 반은 이걸로 밀어보려고 하는데 충전 먼저 해야겠네. 밀어볼 건데요. 네. 충전이 좀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얘는 2단이고 공유면은 아 얘가 2단이구나. 아 올라가. 소리가 바뀌네. 얘는 약간 이런 소리고 얘는 좀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소리가? 이거는 9mm도 해서 믿어볼 거고요. 왜요? 얘 6mm랑 얘 6mm랑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 얘 6mm가 짧을 경우엔 이 6mm도 믿었을 때 차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얘는 9mm만 해서 잘리는 것만 보고 나중에 요거도 다 믿을 겁니다. 근데 자 일단 샤오미도 먼저 믿어볼게요. 네. 아 거, 그래서 문제가 생겨야 재밌는 거 아닌가요? 나쁜 사람이네. 샤오미도 9mm가 맞죠? 한번 천천히 지나가도 아주 천천히 지나갔잖아. 보시면은 보인다. 어? 털이 많이 남아 이게. 오빠 얘 그러니까 이거 모양대로 줄이. 이 줄대로 털이 남아. 그렇네. 약간 웃기지. 이상해. 이 아마 이 줄이 뭔가 디자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얘가 머리에 싹 갈라져야 되는데 얘네가 머리에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래. 다시 보자. 거기 되게 웃긴다. 이거 각도를 잘 맞추면 내 줄이 보여요. 이게 퉁퉁퉁 남아.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해요. 나오나 이게? 잡혀. 네. 그죠. 이게 아, 되게 지저분하게. 이걸 없애려고 신경 쓰고 밀면 이거 하루 종일 밀고 있어야 되거든 이걸. 그래서 이걸 샀어요. 예. 여러분들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는 좋네요. 얘는 훨씬 준수하게. 한 번 민 거지 아까처럼. 보자. 천천히 한 번 미는데. 얘는 약간 저기가 있긴 한데 뭐 아까 걔보다 훨씬 낫다. 훨씬 깔끔하네. 네. 이것도 뭔가 싹싹이라서 잘려서 보면. 네. 훨씬 평평해요. 얘는 그러네. 돈값은 하긴 하고. 여기 좀 봐주세요 선생님.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네, 훨씬 깔끔해요. 그럼 이제 쭉 밀어 주십시오. 깝깝스러네요. 잘 바꿨네. 그 6mm 맞아 근데? 응. 그래, 이렇게 잘라보여? 되게 유난히 짧아 보이는데? 머리 안 잘라 쓰는 거 아니고 얼마나? 그런가? 두피가 보이는 게 어색하네. 미시가 가보나? 뭐라고? 미시가 가보나? 어? 근데 진짜 훨씬 깔끔하게 밀린다.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넓잖아요. 얘 이게 좀 넓은 편이야. 그치? 얘가 딱 밑에 안정적으로 딱 붙어서 그냥 쭉 나간다고 치면은 얘는 약간 이게 이 정도가 6mm인지 이 정도가 6mm인지 약간 이게 약간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뭐 남의 머리를 보고 미는 입장에는 뭐 그냥 미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미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래. 익숙해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겠지? 응, 아직 각을 잘 몰라가지고 손이 익으면 편해지 것도 오빠 뒤통수 가운데가 더 열렸다. 방금 거기
태몽아, 아빠가 이상한 거지? 만족하시나요? 만족은 하는데 이것도 약간 불편하네요. 아, 걔가 돌아가서 중간에? 이게 약간 딱 돌리면 고정되는 게 아니고 얘가 원하는 위치가 있어. 와, 이 점령이 제일 편한 위치인가 봐. 얘는 지금 돌릴수록 약간 조금씩 더 텐션이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세대는 건데도 얘가 툭툭 가고 그냥 이렇게.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갔다 보니까 이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툭 돌아가요. 0.8에서 1mm는 그 엄청 잘 들어가고 이 다음부터 약간 힘이 들어가야 좀 돌아가는데, 0.8에서 1mm가 그럼 1mm로 해놓고 써야겠다. 6mm로 해서 해야겠다 그냥.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